안녕하세요. 하루 그림 채널입니다. 오늘은 이렇게 제가 컴퓨터에서 화면을 비추면서 소개해드리고 싶은 사이트가 하나 있어요. 보시면 한글로 미리 캔버스, 영어로도 미리 캔버스 이렇게 있는데요. 특히 저도 그렇지만 유튜브 썸네일을 만들거나 아니면 뭐 SNS상에 디자인을 올리거나 이럴 때 굉장히 디자인하기가 막막할 때가 많아요. 썸네일 같은 경우에도 눈에 확 띄어야 하고 그렇기 때문에 이런 사이트에서 내가 원하는 모든 디자인을 무료로 쉽고 빠르게 이렇게 만들 수 있는 사이트라고 해요. 그래서 디자인이 어려운 분들을 위해서 누구나 쉽게 편집할 수 있는 그런 서비스를 제공하는 홈페이지를 하나 소개해드릴까 합니다. 유튜브 썸네일, 카드 뉴스, 요즘에 또 SNS에서 알리는 이런 이미지 만드는 것도 좋고, 일러스트, 도형 이런 걸 사용할 수 있다고 해요. 보시면 요 사이트는요, 인터넷 익스플로러 말고 크롬을 활용해서 열어주시면은 이제 쉽게 시작하실 수 있고, 꼭 크롬에서만 사용하셔야지 제대로 잘 작동이 된다고 합니다. 바로 시작하기 무료 회원가입. 약관을 읽고 동의해주세요. 이거는 이메일에서 인증을 해달라고 하네요. 다시 들어가서 제가 인증을 우선 했고요. 한번 로그인을 해보겠습니다. 짠! 이렇게 로그인 했는데요. 새 문서를 만들어 보세요. 그리고 새 디자인 문서 만들기 이렇게 있어요. 이거 한번 눌러볼까요? 아직 제가 아무것도 만든 게 없어서 이렇게 아무것도 안 담겨 있고요. 눌러보면은 직접 입력 로고 프로필 정사각형 카드 뉴스. 이게 진짜 편리한 게 이렇게 다 나눠져 있어요. 보면은 유튜브도 그렇고 썸네일, 채널 아트 이렇게까지 다 나눠져 있으면 진짜 편하겠는데요. 인스타그램 포스터, 배너, 그룹이, 팬시 배너, 디지털 명함까지. 진짜 좋네요. 이렇게 만들어서 다운로드 한 다음에 제가 뭘 만들었는데 눌렀는데 다시 한번 제가 하고 싶은 거 다시 저는 유튜브 썸네일 한번 해볼까요? 진짜 사이즈를 이렇게 딱딱 맞춰주시니까 저희가 또 찾아봐야 되는 번거로움이 있잖아요. 컴퓨터에서 뭐 포토샵으로 하거나 일러스트 프로그램으로 하거나 하면은 막 찾아보고 막 시간 걸리고 그러는데 이렇게 딱 픽셀로 해져 있어요. 가이드 선도 볼 수 있고요. 잠글 수도 있고. 보시면 유튜브 썸네일. 이거는 보시면 누르면 여기 옆에 보시면 템플릿이 있어요. 템플릿이 있어서 뭐 하고 싶은 스타일 눌러서 이제 바꿔주면 되는 것 같아요. 제가 쓰고 싶은 폰트나 이런 거를 바꿔주면 되는 것 같아요. 이렇게 클릭하면은 옆에 이제 글자랑 이런 게 다 뜨거든요. 글자색, 배경색, 뭐 그림자, 외곽선, 투명도, 방향 이런 게 다 있어요. 한번 저의 그 하루 그림 채널에 어울릴 만한 썸네일을 한번 만들어 볼까요? 템플릿을 활용해서 하니까 진짜 편하긴 하겠어요. 이런 거 하나하나 만들기 어렵잖아요. 키즈 채널 썸네일도 저도 요즘에
저 애기 나오게 하는 거 있는데 여기에서 만들어서 뭐 쓰면 진짜 좋을 것 같아요. 뭐 음식부터 뭐 교육적인 것까지 브이로그 템플릿 너무 예쁘다. 오, 이런 거 너무 마음에 드는데요. 한번 해볼까요? 이렇게 두 번 클릭해서 글자 다시 쓸 수 있고 이 폰트가 그대로 적용이 돼요. 글자 크기를 좀 조정을 해서요. 옆에서 편하게 조정하실 수 있어요. 저는 이 폰트 마음에 드는데 이제 폰트도 다 조정할 수 있어요. 크기도 마음대로 폰트도 이제 여기에서 마음에 드는 거. 오. 저는 그냥 이 폰트 마음에 들어서 이걸로 하고요. 이제 뒷 배경 같은 경우에는 요거는 이렇게 클릭해서 살짝 옮겨 놓을게요. 저는 요 지금 촬영되고 있는 요게 너무 마음에 들어가지고 누르고 옆에 배경을 눌러주고 저는 아무래도 자연 많이 그리니까 사진도 있고요 패턴도 있고 다시 이렇게 끌어다가 하시고 요건 지워볼게요. 사진 딜리트 눌러서 지워버리고 수채화 배경으로 되어 있는 이렇게 배경이 나와요. 이것도 제가 고쳐볼게요. 더블 클릭해서요. 샵 수채화 배경편 하고 뒤에 것도 이렇게 이건 이렇게 다 원하시는 대로 드래그해서 하면 되기 때문에 이거를 좀 옮기고 이걸 좀 그냥 길게 해버릴게요. 글씨를 좀 더 키워서 이거는 딜리트해서 지워버릴게요. 일러스트레이션 수채화 배경편 조금 더 올리고 이거 키보드 위에 위로 방향키 눌러서 조정할 수도 있어요. 너무 마음에 드는데요. 이렇게만 해도 이렇게 해서 이 뒤에 있는 배경을 그리는 기법을 이렇게 촬영 중에 꼭 눌러서 이게 색감이 지금 흰색이잖아요. 글자 색을 여기서 좀 두 번 클릭해서 바꿔볼게요. 그냥 검은색? 남색? 약간 요거 진한 회색으로 해서 완성해서 지금 화면이 조금 제가 아래로 되어 있어가지고
이렇게 보시면은 지금 이렇게 됐죠. 이거 지금 여기 보시면 다운로드 있어요. 웹용, 저는 웹용으로 JPG 고해상도가 낫겠죠. 실행 중. 보시면 크롬에서 다운받으면 여기 다운받은 거가 이렇게 뜨게 되고요. 자, 지금 다운로드 받은 거예요. 이거 막 컴퓨터로 하려면 또 막 이런 요소 같은 거 다 만들어야 되고, 또 배경 스캔 떠야 되고, 또 글씨도 또 막 저작권 때문에 걱정하고 이러는데, 이 사이트에서 이렇게 만들 수 있다니 정말 진짜 좋은 것 같아요. 저도 앞으로 썸네일 만들 때 맨날 사용할 것 같은데요. 다시 아까로 돌아왔어요. 지금 다운로드 받은 거는 배경화면에 있고요. 다른 것도 한번 볼까요? 이건 가로용 포스터, 나의 템플릿, 아까 만든 거 배경. 다시 로고 프로필. 오, 미술연구소, 음악연구소. 이렇게 해서 다 템플릿에서 조정해서 인테리어 뭐. 이제 이런 거 하나 만들기 쉽지 않으시잖아요. 보시면 베이커리 집, 음식점. 원하시는 로고 이렇게 만드시면 너무 좋잖아요. 투명도도 조절도 되고, 반전, 상하 반전. 이제 로고 이름, 요소 옆에 이렇게 있어요. 도형. 딜리트해서 없애주시면 돼요. 아, 이렇게 도형 네임. 여기 보시면 뭐 일러스트도 있고요, 도형도 있고 프레임도 있고. 아, 귀여운 친구 두 마리가 됐네. 지금 여기 요소 있는 걸로 배치를 했는데요. 이런 식으로 해서 구름하고 아기 있고, 키드 뭔가 아기자기한 하고 있는 거. 이런 식으로 그냥 간단하고 사용해서 원하는 로고 만들어도 진짜 좋네요. 프레임도 다 있고, 전체적으로 보실 수 있고, 보면은 이제 더보기 버튼이 있어요. 그래서 뭐 이런 간단한 도형부터 해가지고 일러스트까지 주어져 있고요. 텍스트 눌러보면은 이런 프레임도 만들기 되게 어려우시잖아요. 이렇게 입체적인 프레임 요 안에 글씨만 바꿔주시면 돼요. 하루 그림. 오.
갑자기 워터마크 바꾸고 싶은 이런 욕구가 광고 하시는 분들도 좋고 뭐 썸네일도 좋고 장사하시는 분들한테도 되게 도움이 많이 될 것 같아요. 보시면 이렇게 무엇을 디자인할까요? 이제 프레젠테이션, 로고, 프로필, 카드 뉴스, 뭐 소셜미디어, 유튜브 썸네일, 포스터, 인스타그램에 올라가는 것까지 원하시는 템플릿이나 뭐 원하시는 폰트 사용해서 만드실 수 있는데요. 디자인 각장 끝, 매주 그리고 매주 업데이트 된대요. 그리고 다양한 폰트와 이미지 저작권 걱정 없이 만드실 수 있어요. 저작권 안내. 이렇게 필수 지침들은 미리 하시기 전에 읽어보시면 도움이 되고요. 그리고 디자인 초보도 빠르게 작업할 수 있고 뭐 궁금한 거 이렇게 저작권 걸리는 상표권 등록 이런 거 되게 중요하잖아요. 근데 역시 직접 만든 게 아닌 이 미리 캔버스를 통해서 한 거기 때문에 직접 뭐 상표권 등록 등 이런 거는 당연히 주장할 수 없겠죠. 상업적, 비상업적으로 자유롭게 사용할 수 있습니다. 이렇게 해서 궁금한 점이 있고요. 디자인 3분 완성, 진짜 3분 안에 완성할 수 있어요. 고르고 편집하고 다운로드하면 끝. 홈페이지도 너무 깔끔하고요. 제가 아까 이제 로그인을 하면 아까 그 편집 페이지로 돌아가게 됩니다. 그래서 아까 제가 썸네일 한 거 간단하게 한번 해본 거예요. 짜자잔. 이렇게 저는 한번 오늘 엄청 간단하면서도 깔끔하게 되게 잘 보이는 썸네일이 요즘에 예쁘고 대세잖아요. 그래서 이런 식으로 미리 캔버스 통해서 오늘 만들어 보았습니다. 이렇게 자, 여기 사이트 같은 경우에는 제가 영상 지금 하단에 넣어드리고요. 또는 크롬 켜놓으시고 구글에 미리 캔버스 이렇게 치시면 쉽고 빠르게 찾으실 수 있어요. 이제 오늘부터 디자인 무료로 쉽고 빠르게 이렇게 만드실 수 있고요. 정말 이 사이트 알아가시는 거 오늘 진짜 저도 이제 그렇고 로고를 만들고 뭐 하는데 도움이 정말 많이 될 것 같아요. 디자인 공부하는 데 있어서도 그렇고요. 그래서 오늘은 이렇게 미리 캔버스 소개해드렸습니다.